너 방금 저기서 어떤 아저씨 못 봤어? 대답 안 해? 어떤 아저씨 못 봤냐고? 몰라요. 몰라? 난 너한테 모르는지 아는지 물어본 게 아니야. 봤는지 못 봤는지를 물어본 거지. 어른을 그렇게 보는 건 예의 없는 짓이야. 그렇게 행동하면 너희 아빠가 화내셔. 이리 와. 이거 나요. 우리 엄마한테 해줄 거야. 네 엄마가 지금 그걸 들어줄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다. 와.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지? 정 실장님 나빠요. 이게 어디다 대고. 오늘은 여기가 반성의 방이야. 들어가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해. 알았니? 들어가. 목청 터지게 불러봐라. 그 소리가 네 엄마한테 들리나. 너무 심한 거짓말을 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거짓말? 아빠가 엄마를 때렸다. 엄마가 위험한 짓 해서 말문을 닫은 게 아니라 아빠 때문에 말을 안 했다. 애가 하는 소리라고 냅두기엔 너무 위험한 소리라. 사람들 못 듣는 데서 훈육한다는 게 죄송합니다. 거짓말을 아니라 더한 걸 했다 해도 부모 모르게 이런 짓 하는 거 절대 용납 못해. 이 시간 이후로 너 다락에 대 얼씬도 하지 마.